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고 춥네요. 근데 탕을 끓여야 되는데 아줌마가 오늘따라 저번부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아구찜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아구가 이거 작은 게두 마리 토막친 거예요. 아주 생물이라서 싱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마트에서 수협에 가가지고 지금 살짝 이거 삶아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요리할 때 편하죠. 안 그러면 같이 하면은 이 고기가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삶고 있는 중이에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서 다 손질해도 집에 와서는 찬물에다가 몇번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이렇게 딱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삼겨지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가는 재료가 콩나물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구찜집에 가면은 콩나물 이게 머리를 띵게 넣어주는데 이런 마트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콩나물을 이렇게 준비했고 또 미나리 그리고 이제 만득이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저번에는 꿈도 못 꾸는 오늘 바지락이 이만큼 해갖고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딱 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양념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살짝만 익혀놓으면 돼요. 살짝 익혀놓고요.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 만득이 얘하고 다 넣을 거예요. 만들게하고 얘가 이제 들어가요. 지금 불 켜놨죠? 여기에다가 올리고 이 오일을 살짝만 이렇게 둘러줘요. 이렇게 둘러주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서 이 콩나물은 비린내 안 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살짝 얘네들을 이제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득이랑 바지락이랑 얘는 밑에다가 깔았잖아요. 얘들은 이제 살짝 익혀가지고 저거랑 이제 같이 이제 버무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소세지 그찜 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내용물만 조금 틀렸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뚜껑을 덮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뚜껑 덮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익혀줘요. 국물을 조금 여기다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더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거랑 넣어서 이제 계속 볶아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양념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아구가 큰게 아니고 작은 게두 마리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토막으로 말하면은 한 요런 게한 열 토막이나 12토막 되거든요. 거기에 고춧가루를 요 스푼으로 제 스푼으로 한 대여섯 스푼을 이렇게 지금 미리 불려놨어요. 그 육수물에다가 그냥 마른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대중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마늘이랑 이렇게 양념해갖고 제가 이렇게 미리 개놨어요. 우리가 김장할 때도 미리 이렇게 개놓으면은 고춧가루 물이 빨갛게 이렇게 풀어져갖고 그거 짐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익으면은 이걸 아구를 살짝 익혀둔 아구를 여기다 이렇게 투입해요. 이렇게 투입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또 이제 미나리,
미나리를 이렇게. 어우, 미나리 내가 양을 오늘 많이 넣네. 많이 먹으면 좋겠지 뭐. 그래서 미나리가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양념을 끼얹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육수물에다가 지금 고춧가루를 풀었어요. 마늘, 고춧가루, 맛술, 후춧가루, 마늘, 생강즙. 미리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양을 얼마 정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센 불에다가 이걸 막 볶아요. 일단은 이제 익어야 되니까. 물 나오는 거는 나중에 저 녹말가루 넣으면 끄덕끄덕해지거든요. 이 정도면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날씨도 추운데 오늘 탕을 끓일까 그러다가, 우리 남편은 맵지 않은 것만 해주면 잘 드시니까 저는 오늘 찜으로 선택했습니다. 요 정도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도 그렇고 요 정도면은 풀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네, 한 소금 끓여야 돼요. 어느 정도. 너무 안 익어도 맛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이제 식용유를 조금 밑에 넣어가지고는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미나리를 많이 넣나 본데. 끓여요. 바글바글 끓여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선 간을 좀 보고요. 지금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것 같죠? 녹말가루 넣으면 끄덕끄덕해져요. 이 녹말가루는 지금 여기 100ml라면은, 물이 100ml라면은 녹말가루를 요 스푼으로 두 스푼 넣었어요. 그 녹말가루에 따라서 이게 아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 덜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 지금 물에 좀 풀어 놓으니까 가라앉아서 제가 이렇게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끓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번처럼, 저번에 내가 꼬마 소세지 그거 할 때 볶을 때 겉에처럼 이렇게 젖어주면 돼요. 지금 미나리하고 콩나물하고 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끄덕끄덕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엉겨지라고 녹말가루 넣는 거예요. 싱겁지도 않고. 근데 여기다가 좀 싱겁다 싶으면은 간이 어느 정도 맞춰 가려면은 설탕을 조금 넣으세요. 설탕을. 저기 식당이 아니라 가정집이라서 불빨이 아주 세진 않아요. 봐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식으면은 더 끄덕끄덕 해서요. 네. 이렇게 뒤섞을 때 아구를 몸을 밑바닥에다 넣으세요. 지금 제일 센 불에다 했죠. 됐어요. 이제. 이거 좀 싱겁다 싶. 지금 뜨거우니까 간을 잘 모르겠는데 소금을 조금 넣을까요? 잠깐만. 왜냐면 이제 아구 그 손질할 때 소금물에 대해서 씻어갖고 바구니에 받쳤거든요. 가정집에서 하면은 원래 이렇게
오늘은 뭐가 그렇게 금순이가 급했는지 참네. 깔끔하게 하느라고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파 같은 이런 거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양념에 다 그게 골고루 배 있어 가지고는 안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 일단은 마늘이랑 생강즙이랑 그런 게 들어가서 괜찮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넣으면은 골라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만 넣을게요. 고소하게. 식으면 꺼덕꺼덕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녹말가루 들어가가지고 아, 오늘 만두기도 많이 넣고 조개살도 많이 넣어 저기 넣어가지고 새우맛 오랜만에 아주 그냥 너무 싱싱해갖고 저거 오늘 저녁에 가서 해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이게 다 이걸 먼저 구입했지 누가 사가지고 갈까봐 별로 없더라고. 네. 쌀쌀한 날씨에 탕도 물론 좋지만 이제 뭐 우리가 어저께 또 뭐 이렇게 우리는 국물은 항상 있어요. 뭐 지금이라도 뭐 국물 먹고 싶으면 계란탕을 하면 되는데 이런 날에는 좀 쌀쌀한 날에는 저렇게 이제 아구찜을 해가지고 신선한 재료니까 굳이 뭐 다른 조미료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제가 늘 쓰는 그 다시물 멸치랑 표고버섯이랑 다시마랑 그냥 그 푹 끓인 물에 그 물에다 양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 생강, 또 이제 그 간장. 간장도 거기에다가 한 스푼 넣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개가지고는 좀 놔두면 이 고추가 이제 고춧가루가 풀어지면서 그 양념이 조합이 되면은 그걸 좀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집에서 훌륭한 아구찜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용 그 가스레인지니까 이제 저런 식당 같은 데보다 불빨이 아주 세진 않아요. 그 불빨이 셌으면 저 국물에 다 이제 저기 했을 텐데 불빨이 저기에다가 밑에 국물 좀 남은 데 있잖아요. 건더기는 밥 식사하시고 저기에다가 이제 김가루 있으니까 그거에서 밥을 이렇게 찬밥 볶든지 집에 밥이 있으니까 그것도 막 볶아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꼬마 소세지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음식이든지 배합만 잘 하면 돼요. 뭐 복잡한 거 뭐 넣고 고춧가루 자체가 저는 매워서 오늘 땡초를 꺼내놓고도 안 넣었어요. 고춧가루가 매워서 이거 땡초 넣어도 안 넣고 부재료를 복잡한 거 안 넣었어요. 왜냐면 식구가 많으면은 부재료를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식구가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이제 두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득담을 나눠야 되겠죠.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